안녕하십니까. 주식 코치 2부 진행을 맡은 김도우 멘토입니다. 자, 오늘 1부에서 우리 문철이님께서 시원한 상담을 해주셨는데, 저도 오늘 2부 진행을 맡아서 상담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뭐, 일단 1부에서는 뭐, 따끔한 상담을 받았다라고 하면 2부에서는 차분하게, 따뜻한 상담 진행 도와드릴 테니까요. 2부 많은 상담 전화 주시고요. 일단 뭐, 시장 간단하게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뭐 시장 자체가 좀 힘들게 흘러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조금 괴로워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장이 지금 그 오미크론에 대한 변수가 생김에도 한 번에 낙폭, 지지대를 좀 무너뜨리고 왜 반발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나라고 해도 의문점이 많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시장의 흐름에서 뭐 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오미크론이 또다시 시장을 흔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역시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마이너스 50% 70%대를 한번 겪어본 경험이랑 그리고 현재 위드 코로나의 진행 상황에서 나온 또 다른 변이는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오미크론이 뭐 끝이다 아니다 그리고 이게 확산세가 뭐 증상이 경미하다 아니다라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분위기가 있고요. 하지만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왜 시장이 이렇게 위쪽으로 다시 외국인 매수세를 통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최근의 흐름에서 낙폭 과대 영역으로 조금 진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칙적 반등적인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형주 위주의 좀 쏠림 현상 그리고 게임주 NFT 쪽의 메타버스 쪽의 어떤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있었던 수급이 조금 풀려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저가 매수를 조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 분명히 상승으로 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반등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추세 전환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흐름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 밑에서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게 반도체 쪽에 대한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주도 산업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산업 쪽에서 수급이 들어왔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게임주, 메타버스 쪽의 수급의 쏠림이 있었을 때는 그들만 움직인 리그가 되는 거고요. 현재는 시장 전체적으로 같이 위쪽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영역으로 봤었을 때는 부정적이지 않다. 한 번 더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올 때는 또 역시 같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면서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시장에 대해서 많은 그 전망 자체가 틀리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했지만 시간적인 차이 뿐입니다. 역시 주가는 내리고 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를 반복하는 흐름에서 지금 내년의 시장에 대한 부분이기는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 뭐 통화 정책적인 분위기를 봤었을 때도 테이퍼링 가속화한다는 얘기가 금리 인상을 앞당기겠다. 라는 의미에서 조금 반응이 큰 거지 테이퍼링 자체의 효력은 이미 우리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미국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제 예상은 역시 진행되는 단계 2분기 이후쯤에 2분기 정도 접어들고 3분기로 넘어가는 그 시즌쯤에 구체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지금 벌써부터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코로나에 대한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에서 일시적인 효과로 시장을 흔드는 장세라고 보여지고요. 역시 시장 자체가 내년 1분기까지 약간 행보선, 박스권 흐름에서 약간 올려놓는 흐름은 되겠지만 그 이후의 흐름은 저는 조금 반등해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니까요. 현재의 관점에서 너무 걱정하고 우려하기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도 있고 또 누군가는 또 수익을 내고 있을 텐데요. 그 상담 지금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볼 텐데요. 아래쪽으로 밑에 나와 있는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정보 보유하고 계세요? 기능생명과학을 29,800원인가가 20% 했는데, 있는데, 저기 뭐야, 어저께 뭐, 네. 뭐 분할했다든가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뉴스 권리락 나왔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네, 갑자기 2만 9천 정도 샀는데 2만 원 떨어져 버렸어요. 일단은 뭐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부분에서 뭐 권리락이 있었던 부분, 신주인수권 가액 조정에 대한 부분인 교환가액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큰 네.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요, 권리락에 대한 부분인데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올라온 흐름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맞춰져 있는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최근에 제가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오미크론 이슈가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거기에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게 역시 코로나 관련성으로 주가가 예전부터 해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지금 좀 조정이 많이 내려왔다가 반등은 주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또 새로운 또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확산세로 인해서 또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를 받을까 안 받을까라는 부분에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기대감으로 반등을 주고 있는데 근데 진원생명과학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정말 그 코로나가 있고 난 뒤로부터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최근에 올해 있었던 7월 달도 역시 그 기대감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서 37,000원, 8,000원대까지 올라갔었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 시장의 어떤 이 이슈가 됨에 인해서 또 매집성으로 장기적으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죠? 네. 네. 오랫동안 좀 물려 계셨잖아요, 그죠? 그렇지 네, 않으세요? 아니,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네. 아무튼 29,800원에 샀는데 왜 갑자기 2만 원으로 내려갔냐고. 2만 원으로 내려갔냐고요? 여기 네. 내려갔는 게 그 기대감이 네. 빠졌으니까요. 그렇지 않을까? 그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왔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권리락 네. 그것 때문에 내려갔대요. 권리락 때문에 내려갔다.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치료 권리락도 분명히 있었는데 권리락으로 인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그거는 이제 재료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시장의 재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오고 그게 호재로 반영이 되면 주가가 오르기도 하지만 그게 호재가 아닐 때 내려간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전에 진원생명과학은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관련성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죠? 내려올 때가 돼서 내려온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게 아닌데요. 저는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게 왜냐면 제가 오늘 29,800원 샀으면은 네. 내일 2만 원으로 내려갔다니까요. 오늘 2만 원 내려갔다고요? 예, 네, 일단은 그 내용 자체는 저는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매수가가 2만 원을 샀는데 29,800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게 전환가액 지금 제가 약간 얘기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 그 전환가액 조정, 그 가격 조정으로 인한 그 증자라든지 뭐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있었나 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진원생명과학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서 제가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가액 조정으로 인한 주식 수가 늘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것 같은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식 수량으로 해서 대체가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현재 주가에서 본인의 자산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하고 그 금액적인 부분이 있는지 조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일단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코로나 연관성으로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현재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이 왔었을 때 조금 대응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용적으로 봤었을 때 추가적인 주가가 올라왔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가격을 맞추기 위한 상승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은 위쪽 가격대에서 27,000원대, 8,000원대 정도 봤었을 때 한 2만 현재 봤었을 때 28,000원대 정도까지 왔었을 때 대응을 해주시면은 손실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한 번 더 강한 반등이 있을 때 28,000원대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무림 SP고요. 어떤 종목이요? 무림 SP. 무림 SP요? 네, 매수가 네. 비중은요? 3,940원에 30%요. 3,490원에? 3,940원. 3,940원이요? 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30%요. 30%요? 네. 사신 지 얼마 정도 되셨을까요? 한 6개월? 한 6개월이요? 네네. 네. 주가 많이 내려왔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무림 SP 같은 경우도 현재 뭐 펄프 가격 인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슈를 많이 받았었는데 네. 뭐 지금 현재 실적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전망으로 봤었을 때도 크게 리스크는 없어 보여요. 기업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네. 네. 그리고 뭐 친환경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포장재나 이런 쪽의 이슈도 무림 그룹 자체적으로 조금 존재를 한다라고 보여지니까 지금 가격은 어떤 시장성 흐름에서 앞서 있었던 상승에 대한 시간적인 조정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추가 그 비중에 대한 부분만 아니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주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더 들고 네. 계시면 어떨까요? 아, 네. 저도 들고 있으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네네. 이게 이제 약간 좀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하락세로 계속 가니까 이게 추세적인 하락을 맞아서 이제 복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니요. 저는 충분히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가 자체가. 왜냐하면 무림 SP가 작년 12월 달에 조금 이슈가 돼서 강한 상승을 했었잖아요. 뭐 상한가를 가고 또 추가적인 상승도 나왔었는데 거기에 네. 대한 가격이 이전 가격대로 조금 많이 돌아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동안에 어떤 아무런 내용이 없이 돌아온 게 아니라 실적적인 측면 또 증가를 하고 네. 증가 추이를 보면서 왔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감이나 네. 그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주가의 어떤 시간적인 조정이 오면서 가격 변동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네. 지금 가격은 이전에 그 이슈가 있었던 가격대 어느 정점으로 좀 내려왔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을 박스권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가격을 어느 정도는 지금은 시장성도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기업적인 내용이 이 기업이 문제가 있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약세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종목만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흘러내린 종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도 뭐 실적이나 재료적인 측면이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 좀 조용한 게 친환경이다 뭐 이런 얘기나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이슈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뭐 네. 메타버스 NFT에 막 뉴스가 전체적으로 쏠리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오미크론 나와서 코로나 쪽으로 다시 쏠리고 하는데 결국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물류 대란에다가 뭐 원자재 가격 인상에다가 그 가격이 빠진 게 아니라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충분히 반등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이 공급이나 이런 내용적인 원자재 가격에 떨어지지 않는 이 흐름은 저는 조금은 더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슈보다도 주가 자체가 조금씩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지금은 이 고점 대비 낙폭도 조금 많이 나와 있다라고 판단되니까요. 반등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비중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30%면 네. 제가 이 시가총액 굉장히 작은 기업의 비중이 네.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덜어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매수가 근처까지 최근에 여기 위에 있었던 흐름 자체에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렸던 흐름 있잖아요. 이 네. 가격대로 회복할 수 있으니까 매수가에서 비중만 조금 많이 덜어내시고 그리고 목표가는 네. 저는 한 4,000원대 초반대 정도 잡으시고 나머지를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네. 내려오면 밑에서 또 다른 대응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런 식으로 분할 매도로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코프라하고 비중은 10%고 매수가는 9,000원입니다. 매수가 9,000원이요? 네. 네. 더 밑에 했는데 네. 물타기 해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이게.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 아닌가요? 네, 뭐 어쨌든 뭐 예. 예. 네, 일단은 뭐 단가가 더 쌌는데 더 큰 기대감에 더 많이 사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나요. 근데 이게 장기 투자 가야 될 종목인지 요즘에 네. 또 와서 갑자기 또 빠져가지고. 네. 일단은 저는 일단은 뭐 이슈도 좋고 재료도 다 좋은데 그 대응의 차이인 것 같아요. 좀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걸 타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내가 장기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라는 게 이슈가 돼서 오르면은 장기 투자 가더라도 이익을 챙기고 그 비중 안에서 다시 또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비중이 적어서 조금 더 늘리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비중이 조금 적어서 조금 늘리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주식수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습니다. 이게. 아, 그래요? 다른 거는 뭐 삼성전자니 비중이 큰 뭐. 아, 조금 분산 투자. 뭐. 아, 분산 투자는 진짜 좋은 거예요. 투자를 한쪽에 몰지 않고 분산 투자하고 그 크기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일정하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것도 좋아요. 삼성전자라고 해서 비중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수익을 내는 시세 요율이나 이런 부분들 동일하잖아요. 삼성전자 5% 오르나 코프로가 5% 오르나 똑같은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조금 느리게 오르기 때문에 그 등락폭이 조금 짧기 때문에 비중으로 승부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형주를 좀 약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분산 투자를 할 때 굳이 그렇게 비중을 한쪽으로 몰라서 이 종목은 비중을 많이 들어가자, 이 종목은 비중을 조금 작으니까 적게 들어가자라는 구분은 좋지만 애초에 적게 같이 동일한 5% 시작을 해서 비중이 좀 큰 기업이 좀 내려오면은 조금씩 더 담는 그런 계획으로 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코프라 같은 경우는 저는 비중을 많이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내려오면 사고 오르면 파는 전략이 가장 유효할 것 같은데 지금 오르는데 안 파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계속 장기 투자니까 저는 계속 간다고 생각해가지고. 장기 투자도요. 저는 팁을 하나 드리자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면 오를 때 이익이 생겼을 때 팔고요. 다시 사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만은 그게 아니에요. 장기 투자는 끝까지 가는 거지. 저는 이제 근데 그 끝까지가 내가 사고 팔면서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익을 내고 쌓아가면 복리로 이익금이 쌓이고 그걸 또 재투자할 수 있는 내 이익이 생기는 건데 그냥 들고 갔을 때는 오르고 지금처럼 내려오면은 이 내려와서 다시 매수가를 이탈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항상 위쪽으로 성공하는 것만 생각이 되는 사고 난 뒤에 자꾸 성공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기는 것만, 수익만 날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려오잖아요, 주가가 지금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익을 좀 챙기고 다시 또 떨어지면은 사도 된다라고 봐요. 저는 한 9,000원대 지금 매수까지 영역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다시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프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실적으로 최근에 올랐던 것 자체만큼은 시장의 이슈를 듬뿍 받고 올랐던 거예요, 코프라가. 그래서 저는 떨어지면은 충분히 또 반등이 나와서 한 12,000원대까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정도를 지금 두 번 뭐 위쪽으로 올라간 거 사셨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올라가는 거 사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 사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쪽에서 아직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익을 조금 챙기시고 만약에 9,000원대 정도, 9,500원 아래로 내려온다라면은 그 비중을 다시 조금씩 담아서 또 다시 11,000원대, 12,000원대 정도에서 이익을 챙기면서 그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 되시나요? 뭐 이해가 되는데 이제 네. 한번 팔고는 다시 들어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걸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가 밑으로 이탈하게 되면은 아마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현재 자리에서 장기 투자를 고려하신다라면 이익을 챙기고 다시 조금 현재 자리부터 모아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런 생각으로 매도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이익을 챙기고요. 지금부터 다시 모아 들어가서 밑으로 떨어지는 걸 사 들어갔을 때 저는 분명히 다시 또 9,000원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도하고 다시 1%씩 천천히 모아가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9,000원 네. 매도하더라도 이제 9,000원 정도 다시 하면 그렇죠. 9,000원이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1%씩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테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아, 제일제당 46만 원에 10%를 갖고 있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고요. 네. 괜찮아요. 많이 걱정되세요? 그냥 들고 가도 되겠어요? 네, 들고 가도 되고요. 현금 많이 추가, 보유하고 계세요, 혹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그래서 걱정돼갖고. 제가 하면서 적금식 투자라는 표현을 가끔 많이 쓰거든요. 네네. 적금식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넣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행에 적금을 넣게. 조금씩 사라고. 그렇죠. 적금식 근데 적금을 어떻게 넣어요, 은행에 넣을 때? 기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일정한 금액을 계속 넣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가격에 상관없이요, 일정한 기간을 두면 될 것 같아요.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서 거래일 기준으로 한 30일 거래일 기준을 두고 조금씩 뭐 1%도 좋고요, 1%보다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 기간적으로 두면은 지금 이미 가격 내 매수가 단가에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일정 기간 아니, 동안 기다리는 네. 동안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면은 올랐을 때 경우에서는 자연스럽게 그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네. 내려갈 경우에 자연스럽게 조금씩이지만 일정 그 기간 동안에 가격이 내려가 있으면은 내 단가도 더 싸게 매수가 되면 조금씩 조금씩 같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네. 한번 들어가서 좀 고점에서 한번 먹고 나와서 금방 또 그거를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매수를 하셨는데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고 이익이 났어요. 근데 네. 내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샀어요. 그래서 네. 또 머릿속에 있는 건 뭐냐면 사자마자 이익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수익이 그러게요. 날 거라는 거. 근데 네네. 계획이 없는 거죠. 사기 전에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할 거냐, 한 번 딱 사고 바로 수익 날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게 그게 내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수익이 안 네. 나고 내려왔어요. 그렇죠? 주가는 내려갈 수도 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그러게요. 나니까 그 다음 계획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계획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흘러내리는 걸 그냥 동행하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이 흘러내리는데 그 다음 계획이 있으면 이 흘러내리는 걸 그냥 즐기시면 돼요. 매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오르면 팔고 내 매수가에서 오르면 파는 생각만 하고 내 매수가에서 내리면은 내가 더 사겠다. 나는 매수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다르거든요. 근데 떨어지면은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CJ 제일제당이 뭐 회사가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고 뭐 단기적으로 악재가 있더라도 그 악재를 또 다시 호재로 바꿔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탄탄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네, 전체적으로 약세인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많이 빠진 게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올라가면 네. 반을 좀 매도해갖고 그 반을 파는 것도 반을 파는 것도요. 40만 원 위에 올라오면 파세요. 지금 팔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손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 손해 절대 파시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저도 투자하면서 제가 마이너스 30% 20% 났다고 안 팔아요.
그 손해를 인정하고 다시 내가 가져가서 다시 또 뭐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 역시도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 시간에 네. 손해를 보고 다시 새롭게 하기보다는 이 기업을 통해서 비중이 현금 비중이 남아있다면 조금씩 모아가서 대응했을 때 분명히 효과가 나올 거예요. 저는 가격적으로 아래쪽으로 한 3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더라도 그래요? 위쪽으로 내려오면은 거기서 조금씩 사들어갔었을 때 단가 효율이 생기면 한 40만 원대 위쪽에서 거기서 그 매도 쪽으로 대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홀딩하세요. 네. 매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걱정보다는 그리고 투자를 계속 많이 이어가서 기다려야 돼요? 네? 많이 기다려야 돼요? 그 기간을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천천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한 42만 원대 대응할 수 있게끔 단가는 낮춰도 되니까 천천히 좀 보시고 너무 걱정과 많이 떨어진 거 이 종목만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 탄탄한 기업을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하고요.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예, 국일세주고요. 네, 매수가고 비중. 4,300원에 57%예요. 얼마요? 4,300원에 57%. 4,300원에 57. 57이요? 네, 네. 비중이 조금 많네요. 그렇죠? 아, 네. 계속 사셨나요? 많아요. 네, 물타기 좀 했어요. 예. 아, 국일세주는 네. 저는 지금도 좀 높다라고 봐요. 아, 네. 네. 지금 또 가격이 좀 높은 것 같거든요. 아, 네. 그 비중이 좀 많네요. 좀 올라오면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건 네. 일단은 다 팔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아, 그래요? 그럼 월요일 날 네. 좀 반등을 주면 올라오면은 네. 매수가 지금 낮춰놨는데 대응을 안 하고 네.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네, 이렇게 네. 생각해요. 내가 비중을 확 낮췄는데 그 원래 네. 비중이 내가 가져가려고 했던 비중이 아니잖아요, 그죠? 단가만 낮추기 위해서 그냥 내가 무작정 사들여서 그 마이너스 나고 있는 게 보기 힘드니까 단가만 낮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낮춰줬는데 그 비중은 내가 끌고 가기 위한 비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죠? 그럼 그거를 그래, 덜어내줘야 네. 되는데 다 들고 네. 오를 것 같으니까 이걸로 수익 내는 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아, 수익을 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고 가면은 이 비중이 내려갔을 때 이전에 뭐 10%로 내려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공포가 오거든요. 이거를 장기 조금 갖고 가면 저는 현재 자리에서 이 기업성으로 네. 봤을 때 장기적인 투자는 별로 기대가 안 가요. 저는 조금 더 가격이 싸지면은 모르겠지만 뭐 국일제지가 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그래핀이나 뭐 많은 구글하고 연계성 이슈로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유지가 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다라고 하지만 주가는 그 위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근데 한번 흘러내리기 네.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고 그 기업이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정말 명확하게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뭐 진행 상태가 뚜렷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모르겠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불확실해요. 현재 흐름 자체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떨어진 흐름도 그렇고요. 위쪽으로 많은 시세를 줬다가 기술적 반등처럼 줘놓고 가파르게 좀 내려온 흐름이 있어서 다행히도 단가가 가까이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장기로 끌고 가더라도 비중을 적게 해놓은 상태에서 나한테 네.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떨어지면 장기라는 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네.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떨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아, 제가 궁금한 건 외국인이 계속 좀 사고 해서 단가 네. 좀 올려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외국인 기관 금투 사는데 연기금을 사지 않고 외국인이 사는 거는 최근에 네. 실적으로 5거래일 종 샀는데 그들이 네. 내일부터 팔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 그럼 한 가지만 마지막 물어볼게요. 저기 네. 월요일 날 이게 네. 요즘 계속 3일간 양봉이었잖아요. 의미 없어요. 네. 아, 시장이 월요일날, 좋아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 이게 떠서 시작하면 그냥 바로 매도 쳐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저는 매수가 근처에 온다라고 하면은 일단 전략 매도하고 새롭게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좀 계획을 세우고 장기로 갔을 때 어떤 게 유리한지를 좀 보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면 4,200원까지는 올까요? 4,200원대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4,300원짜리 정도 올라오면은 그냥 매도하시고요. 네, 다시 네. 계획을 세우고 조금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4,2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죠? 네, 올라오면 파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에이텍을 산 지가 지금 한 6개월 됐는데요. 에이텍이요? 네네. 네, 매수가우 비중은요?
20%고요. 3만 5천 원이에요. 근데 3만 5천 원이요? 예예.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목표가까지 올 수 있을까 걱정되네요. 네. 일단은 목표가까지라는 게 그 목표가가 매수가신가요? 그렇죠. 그것까지만 해도 감사하죠. 네. 일단 뭐 와주면 좋은데 일단은 뭐 이것도 정치 인맥성으로 올랐잖아요. 그죠? 뭐 대선 후보 이재명 씨 관련해서 올랐던 부분인데 일단은 뭐 나쁘진 않아요. 뭐 재료 기업적인 부분도 크게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실제 우리나라 시장이 빠졌던 게 9월 달부터 어떤 흐름세 굉장히 강력하게 빠졌었거든요. 역시 이 종목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후보로 있는 것도 있고 기업도 그래 큰 리스크는 두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테마로 올라온 거니까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등에서 매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은 늘리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렸다가 올라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만 원대 정도 진입했었을 때는 비중을 줄이세요. 다 팔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그 내려 흐름이 꺾인 거는 그 올라가면 저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돌파도 있지만 저항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밑으로 떨어져서 위쪽에 돌파를 해야 될 구간이 어떤 박스 횡보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위쪽에 머물러 있으면은 저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소화하고 올라가야 되는 힘이 필요한 거니까 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한 3만 원 정도 보이니까요. 올라오면은 3만 원짜리에서 비중을 조금 덜어 놓으세요. 그래야 그 추후에 내려갈 때 또다시 내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맞춰 가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없는 비중을 만들어 와서 자꾸 비중을 늘리는 거는 나중에 현금이 고갈되고 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줄여서 다시 하는 거는 내가 있는 비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같이 동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내가 낮춰서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만 원짜리 정도 오면은 비중만 좀 축소하시고요. 한 절반 이상을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한 뭐 그때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3만 원짜리는 충분히 올 수 있으니까 그때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중만 좀 줄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네, 매수가요? 네네. 네, 매수가까지 올 거는 일단 3만 원 오고 난 뒤에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시겠죠? 일단 3만 원 정도는 제 눈에 보이니까 올라오시면 비중만 좀 줄여놓고 좀 기다려보세요. 전문가님, 저 그러면 이거 실적은 어때요? 실적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단독 진행이 좀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당황스럽네요. 네, 질문도 많고 조금...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잘하시는데요.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기업 실적도 봐드릴게요. 뭐 시간 좀 걸리더라도 봐드리면 기업의 실적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연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꾸준히 나오고 규모가 그래 큰 기업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씨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올려도 보니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보다는 분명히 높아요. 많이 높겠죠. 그죠? 기대감이라는 부분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실적은 적자 기업은 아니니까 기업의 어떤 그 존재 여부를 지금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테마 이슈가 한 번 더 반영이 될 때 그때 내가 잘 대응할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예. 3만 원 이쪽에서는 감사합니다. 대응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코스모화학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17,660원에 네, 비중은 30%요? 40%요? 예. 코스모화학도 참 최근에 좀 좋았었는데 그렇죠? 역시 시장 영향도 좀 있기도 하고 산업적으로도 나쁜 건 없죠. 올해 조금 많이 바뀌는 부분인데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네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반등이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지금 이제 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 지금 주가의 흐름만 봐도 이 자리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반등이 있을 자리예요. 더 깊게 내려가기보다는 반등이 있을 거고 뭐 이슈적으로 봐도 실적도 약간 개선세가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폐배터리 쪽이나 다양하게 최근에 이제 흡수합병을 하면서 좀 맞춰진 부분도 좀 있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홀딩하고 계셨다가 올라오면은 역시 하나의 부분은 비중인 것 같아요. 비중이 좀 40% 좀 크게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비중만 좀 덜어내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매수가까지는 반등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으니까요. 17,000원대 정도까지 올 수 있거든요. 올 수 있으니까. 네. 좀 끌고 가면 될까요? 네, 좀 끌고 가시는데 조금 더 내려올 수 있어요. 그 주식이라는 게요. 그 이슈가 상당히 됐고 지금 제가 차트적으로만 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놓은 구간이 있죠. 네. 네, 이 구간 이전의 흐름 자체는 약간 박스권이었거든요. 한번 들어놓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슈를 만들어서 시세를 많이 줬어요. 그럼 통상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어떤 구간에서 나오냐라고 하면 그들의 이 주체가 끌어올리기 이전에 이 박스 구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잡고 있다가 끌어올렸다는 건 매집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예. 되기 때문에 이 자리 때 내려오면 지지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또 반등을 줄 것이냐라고 하면서 확인하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흐름성 자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부터 나올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내려와서 한 12,000원 중반대 정도부터 해서 반등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 영역에서 충분히 16,500원, 17,000원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꼭 매수가라고 정해놓지 마세요. 내 가격을 딱 정확하게 터치할지 안 할지는 신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루에 가격 예. 변동이 얼마에서 얼마까지 딱 움직인다. 그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라오면 17,000원대 정도에서 비중부터 조금 덜어놓으세요. 그걸 예. 손실로 인정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새로운 투자에 대한 기회 비용성으로 조금 미리 확보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가 올라갔을 때 충분히 이익을, 그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17,000원대 비중 축소 의견 드릴 테니까 17,000원 비중 축소하시고 나중에 추후에 문의 다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YJM 게임즈. YJM 게임즈요? 네, 매수가 예. 비중은요? 3,960원에 30%. 어제 사셨나요? 네. 참 애매하네요, 그렇죠? 단타예요, 뭐예요? 30%나 들어갔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떤 의미로 사신 건가요? 게임주가 지금 좋은 것 같고요. 네. 저 월봉을 보니까는 지금 바닥 부분에서 월봉이 바닥이면 장기 투자하실 건가요? 네, 조금 더 끌고 가 보려고요. 일단은 저는 장기 투자성을 두는 것도 분명히 좋은데 그 월봉의 장기 예. 투자다라는 부분은 좀 싸게 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게임주 많이 올라서 뭐 위메이드나 컴투스나 뭐 다 그런 종목들처럼 막 계속 그냥 방향성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갔다 갈 것 같다. 얘도 그럴 수 있겠지라는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예.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 아니라 진행될 수 있겠다 정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최근에 들어온 수급도 그만큼 강하게 들어왔어요. 정말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지는 있지만 저는 이제 제 생각을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거는 올라갈 때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눌림이 있을 때, 그 고점 대비 뭐 한 20% 빠졌을 때 얘가 지금 이슈를 받고 있으니까 어차피 난 장기로 갈 거니까 좀 눌리는 걸 사자라고 해서 내려오는 거를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말이 장기 투자지 그냥 어제 갑자기 훅 올라가 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산 것 같아요. 월봉이 좋아서 샀는데 일단 비중도 30% 확 들어가서 이게 바로 수익만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들어가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장기 투자를 고려하지 않고요. 월요일 날 눌림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비중도 확 줄여내세요. 10% 정도만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목표가도 이쪽으로 장기 투자 저는 저기 꼭대기까지 흐름이 주가 워낙 밑에 있었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최근에 3번 동안의 흐름에서 고점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4,500원대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뚫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 저항을 받고 다시 강하게 밀려 내려올 수 있다, 차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게 지금 위로 뚫었는 것 같지만 이 고점을 뚫고 와 이거 돌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돌파 위에서 차익을 내면서 싼 고점이 되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허다해요. 근데 내 매수가가 여기 있다라는 거는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질 겁니다. 떨어지면. 그래서 저는 위쪽에 10% 비중 내 그 월요일 날 줄여내시고요. 4,500원, 4,000원 조금 밑단에서는 나머지도 매도하시고 장기 투자로 생각했었으면 밑으로 한 3,000원 아래쪽에서 다시 조금 사들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내 매수가보다 떨어지면 더 살려고 준비해 놓는 게 장기 투자에 가장 꼭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분할 매수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살 여력이 없는데 장기 투자한다. 떨어지면은 그거 위쪽에서 들고 있고 장기로 내가 의도하지 않는 장기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중 반드시 줄이시고요. 목표가는 4,1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0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에스테카나.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13,700원 30%요. 얼마요? 13,700원 30%요. 30%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그 톡방에서 잘못 들어갔다가.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일단은 저는 이거는 보유 의견 드릴게요. 팔지는 마시고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들고 가셔도 되는데 비중도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비중 자체가 30%나 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아쉬워요. 좀 적었으면은 제가 좀 비중도 좀 더 들어가자라고 해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 말에 따라 비중을 확 늘려버리면은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비중이 너무 늘어나서 추가적인 대응이나 내가 시장에 내가 스스로가 소외감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30%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은 늘리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은 더 늘려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지금 또.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저는 에스텍 파마가 최근에 실적적인 부분도 좋고 그리고 내년에 그 우리가 먹는 것 쪽에 그 대체육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대체육 쪽에 대한 부분들 시장의 이슈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국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친환경 얘기하는데 역시 그 한 부분에서도 환경적인 부분이나 뭐 다양한 예소에서 앞으로 그 대체육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추가적인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아직까지 그 재료가 앞으로 산업적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뭐 재무적으로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신용도 그렇게 확연하게 크지도 않고 소형주치고는 신용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으로는 시장 영향 때문에 조금 낙폭이 많이 크게 내려왔는데 보유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홀딩 의견 드리고요. 가격적으로 12,000원대 정도 올라오면은 추가적으로 그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팔지 마시고 홀딩하고 보유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혹시 네. 그럼 제 가격까지도 보유 의견 괜찮을까요? 저는 들고 있으면 시간적인 부분은 분명히 오래 걸리겠지만 올라올 것 같아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거 생각해서 더 사지 마세요. 다른 데 분산 투자 다른 쪽에 지금 여기서 더 사면 이익을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을 신규로 사면 내 자산에는 이익이 더 그쪽에서 더 빨리 올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더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종목에 새로운 종목에 내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는 쪽으로 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니까 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예, 대유 에이텍 1,450원에 10%요. 1,400 얼마요? 50원. 50원이요? 10%요. 10%요? 네. 들고 계세요. 한번 올라오면 이익 내시고요. 얼마에 팔면 얼마 정도까지 올 수 있을까요? 1,600원이요. 1,600원이요? 네, 1,6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네. 강하게 나올 거예요. 급등성으로 빠르게 나올 거니까 거기서 네.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뭐 네. 기업적인 내용은 괜찮아요. 근데 이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안전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시장의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거든요. 뭐 자동차 네. 쪽 관련된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니까 재무도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에 있고 그래서 저는 재무 상태는 괜찮아요.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인 거지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뭐 영업이익이나 우리가 당기순이익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일정하게 최근에 한 2년 동안 조금 다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일단 최근에 이슈가 됐던 시세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에 그 시장이 꺾이면서 반등도 없이 그냥 쭉 떨어졌는데 이건 그냥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요? 20%까지 더 살려고 하는데. 내려가는 걸 걱정 안 하실 것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굳이 네. 지금 이 평단가에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한 5% 정도는 괜찮은데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네. 월요일날 지금 미국 시장이 한번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아침부터 딱 시작하자마자 이익했다라고 바로 사야지가 아니라 조금 네. 약간 텀을 두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내가 5%를 한 번에 사는 게 유리한가? 월요일날 미국장이 좀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시초가에 영향을 받을 거고 그걸 어제처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확인하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항상 급하거든요. 사고 생각을 해요.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사고 네.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미국 시장의 기술주 흐름이 약세를 보였는데 코로나 영향도 좀 받은 게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코로나 확진에도 오미크론이 또 확산세를 또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일시적인 네. 효과를 줘요. 그럼 그게 또 네.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기업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맞죠? 네. 그죠? 그럴 네. 때 빠진 걸 사면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죠? 아, 그걸 좀 보고 사시고요. 목표가는 네. 1,600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후성입니다. 후성이요? 예. 네, 매수가 후 비중은요?
잘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거는 잘 안 와가지고요. 아 그래요? 저는 들은 게 없어가지고. 아 잠시만요. 네. 비중은 15%고요. 네. 24,550원이요. 24,550원이요? 예예예. 예. 어 가격이 싸진 않네요, 그렇죠? 예, 조금 지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일부에 전화하셨으면 좀 많이 혼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가격이 좀 높아요. 후성이 네. 아무리 좋은 요소 이슈 많은 걸 가지고 올라오긴 했더라도 뭐 소재 쪽 관련된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뭐 다 좋은데 주가가 네. 좀 많이 올랐네요. 근데 네. 후성이 이전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 기업이 정말 막 처음에 코로나 이전부터 해서도 막 우리가 2019년도 때 그 일본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고 난 뒤에 막 힘든 얘기가 있고 떨어지고 난 뒤에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수급을 주면서 강하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 올라온 폭이 상당히 커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거의 뭐 큰 급등성을 줬던 때부터 해서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기간도 오래 안 됐어요. 9월 달에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 역으로 올라왔는 종목성으로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한다라면은 후성을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낙폭가대로 빠져 있는 밑에 반대 종목을 좀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네. 과정을 다시 많이 내려가서 후성도 정말 많이 내려가고 밑에 있다가 결국 이 위로 올라왔는데 네. 지금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내가 안 좋을 때 수익을 내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올라갔던 종목에 어떻게 보면 꼭대기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사신 거예요. 이해가 네. 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들고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격적인 매력이에요. 가격이 좀 높다라고 판단되니까 충분히 네. 아래로 내려갈 여력이 있어요. 9월 달에 가격대 적정선까지 2만 원 무너뜨리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월요일 되면은 일단은 비중부터 줄여놓으시고요. 예. 줄여놓으시고 매수가 위쪽으로 반등을 좀 한 번에 이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이 힘이 강하게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가격 반등으로 한 매수가 근처 위쪽으로 올려줄 수는 있어요. 그때 아 올라오네 더 갈 건데 왜 그런 얘기했어 라고 고민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네.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올라갈 여지도 있네요. 네, 한 번에 반등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박스의 흐름이 최근에 올려놓고 이 상단을 뚫어놓은 흐름에서 이탈성은 아니기 때문에 반등을 네. 준다면 바로 매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은 지금 시세적으로 큰 차이가 없잖아요. 등락률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중을 확 줄여놓으세요. 절반. 그래야 내려왔었을 네. 때 저 밑에서 내가 비중을 더 크게 가져오지 않고 밑에서 눌림을 사서 빠진 걸 사서 다시 단가 조절해서 있는 비중으로 또 뭐 탈출이든 이익은 전략을 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일단 네네. 월요일날 비중부터 먼저 줄여놓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 SDI 75만 4천 원에 20%요. 얼마예요? 75만 4천 원. 75만 4천 원이요? 네. 사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기업이 좋다 나쁘다라는 얘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네, 정말 좋은 기업인데 이것도 역시 가격적인 매력을 얘기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이게 단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끌고 가는 전략이고 분명히 좋다 좋다 해서 사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네, 좋다 좋다 한 거 맞는데 좋은 건 맞아요. 근데 투자를 어떤 데서 어떻게 제가 얘기하는데 오늘 계획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네요. 사기 전에 내가 좀 끌고 가겠다라고 하면 어떤 전략으로 가면 좋을까라고 사는데 주가라는 게 우리가 확률을 얘기하면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나는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네. 그 확률이 내가 산 순간부터 확률은 50대 50이거든요.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다.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몇 번 샀다 팔았다 했어요. 했는데 그게 계속 그거는 내가 수익만 보고 했는데 수익이 나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는데 계속 그게 잘 맞춰지면 좋아요. 좋은데 한번 밑으로 이 흐름 자체 추세가 깨져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계속 내가 수익을 봐야 되니까 이 손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비중을 늘리게 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삼성 SDI 떨어지면 또 조금씩 계속 사다 보면 비중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애초에 처음부터 조금 적게 출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기업이니까 가격이 쌀 때마다 내가 조금씩 산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히 아직까지 저는 삼성 SDI가 현재 고점 최근에 있었던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빠지면은
한 60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한 60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그때 갔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사야 된다, 더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떨어지는 게 겁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네네. 내가 58만 원대까지 삼성 SDI가 떨어진다. 그럼 나는 거기에 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너는 주가가 다시 오를 것이잖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가격 왔을 때 사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맞죠? 근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샀다 팔았을 때 수익이 났던 것만 봐왔으니까 또 올라서 수익 나길 바란다 그러면 역시 이 내려왔을 때 대응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공포로 바뀔 것 같아요. 아 그럼 아직... 더 살 단계는 아니네요. 그렇죠. 저는 사더라도 58만 원대 사시라는 얘기예요. 아. 네, 전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분명히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또 시장이지만 중국의 2차 전지 쪽에 대한 또 이슈가 또 중국은 재무적인 상태로 지금 기업들이 안 좋은 상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기업들의 요소들이 많아요. 2차 전지도 동일합니다. 뭐 헝다그룹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끝나지 않았는데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2차 전지 쪽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될 수도 있거든요. 이후에 어떤 반사익이나 구조가 생기지만 분명히 우리는 성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 확률을 줄이고 내가 다시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 얘기 드렸을 때 58만 원대 정도 오면은 사도 되고 지금은 사시면 안 돼요. 들고 계셨다가 저는 올라오면 일단 75만 원대 부근에서 들고 가기보다는 다시 매도하고요. 박스권 형태로 네네.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75만 원대는 상단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75만 원대 올라오면은 매도 의견 드리고 떨어질 경우에는 매도 쪽보다는 58만 원대 다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사지 마시고요. 전화 주셔서 상담 한번 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나인테크요. 나인테크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네, 5,340원, 20%. 5,340원에 20%요? 네. 네. 아, 높네요, 그쵸? 네. 아, 뭐 보고 사신 거예요? 남편이 좋다고 네. 해가지고 샀는데, 네. 네, 저는 시작한 지가 원래 처음 시작해갖고, 네. 네. 아, 일단은 그 주식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겠네요. 그쵸? 많지는 않겠네. 네. 잘 알지는 못하실 것 같은데, 그 남편분이 좋다라고 했던 거는 급등해서 좋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뭐,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막 급등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흐름 자체도 그렇고. 이거는 반등 주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예요? 저는 이걸 추가 매수를 어떻게 얘기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기업적으로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뭐 당장에 어떤 나쁘다라는 요소는 없는데 이게 현재 상황에서 추가 매수하기도 싸다라고 해서 추가 매수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단가가 비중도 20% 들어가 있는데 20% 더 들어가 40% 됐는데 뭐 단가가 4,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그게 네. 이제 반등을 줄 거다라는 그걸 누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현재 흐름성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불확실해 보여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기다렸다가 일단은 네. 저는 3,700원 정도까지 반등은 있어야 그 이후의 네. 흐름을 확인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3,700원까지 단가를 낮추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올라오고 난 이후에 이 기업이 어떤 재료성 흐름을 만들고 가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3,700원 정도 반등의 여지가 있으니까 거기서 무작정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해도 막상 해보면 또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3,700원대 우리가 각연을 조금 확인해줘야 되니까 지금은 네. 비중 늘리지 마세요. 제가 얼마 올 수 있다라고 해서 비중을 늘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늘렸을 네.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커요. 대응을 못해서. 네. 그래서 저는 3,700원대 일단 오면은 다시 또 한번 가격적인 확인을 하고요. 지금 현재 네. 상황에서 뭐 기업이 상황이 좋지 못하고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에서는 3,700원 기다리시고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시장이 지금 약세니까 그 약세가 네. 있었던 기간에 반등을 기다리자. 3,700원대 오면은 다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걱정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반등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아직 상담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다음에 왔을 때는 깔끔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